차 앨리스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. 아, 어쩌지? 공이 나무에 딱 걸려버렸네. 네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그래. 미안. 대신 내가 나무에 올라가 볼게. 뭐? 위험할 것 같은데. 걱정하지 마, 타요. 네? 이 두리님만 믿으라고. 두리, 조심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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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타요. 조심해서 내려와, 두리. 이 정도는 가뿐하지. 난 슈퍼맨이다. 야호, 얍, 으악, 안 돼. 괜찮아, 두리야. 다리를 삐끗한 것 같아. 너무 아파. 두리야, 조금만 참아. 어쩌지? 그래, 사람이 다쳤을 땐 누구든 신고해야지. 어? 무슨 일이지? 출동인가? 앨리스, 놀이터에서 환자가 발생했어. 뭐? 이런... 어서 출동하자. 그래. 얘들아! 어머, 다친 환자가 둘이잖아.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나무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. 저런,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. 아무래도 뼈에 금이 간 것 같아. 일단 도목으로 응급 처치를 했어. 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자. 어, 조금만 참아, 둘이야. 여러분,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. 길을 비켜주세요. 어이쿠, 많이 다친 모양이군.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줍시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병원에 다 왔어. 그래도 차들이 양보해줘서 빨리 도착했네. 다행이야. 나무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친 환자예요. 어서 엑스레이부터 찍어야겠군요. 선생님, 혹시 저 주사도 맞나요? 뭐? 지금 그게 중요하니? 마취 주사 준비해 주세요. 둘이는 괜찮을까요? 타요가 빠르게 신고해 준 덕분에 괜찮을 거야. 앞으로도 다친 사람이 보이면 구조대에 연락해 주렴. 물론이죠. 타요, 앨리스. 짜잔. 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아. 둘이, 너 정말 괜찮아? 다리에 그거 뭐야? 멋있지? 이건 깁스라는 건데 다 나을 때까지 하고 있으래. 둘이, 앞으로는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마. 알겠어, 타요. 걱정해줘서 고마워. 어쨌든 내 깁스 멋지지? 에휴, 하여튼 목 말린다니까.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구급차예요. 바로 앨리스의 직업이죠.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해요. 차가 병원에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하기도 한답니다. 구급차가 사이렌을 크게 울리는 건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예요. 환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른 자동차들이 길을 양보해줘야겠죠? 끝으로 다친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구조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.